일어나서 빛을 바라는 교회 이사야 6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할게요. 아멘. 아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어떤 힘으로 살아가냐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힘으로 산다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힘으로 삽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대표기도 우리 주안이 통해서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또 나타내는 그런 성도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필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고 유일한 신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세상에 나가서 자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핫하게 이슈로 뜨고 있는 한 젊은이를 잠깐 소개하려고 해요. 예수 믿는 청년인데 우선 영상으로 한번 그 청년을 보겠습니다. 불과 한 3년 전, 그러니까 4년 전 제가 쇼미더머니5가 나오기 전에는 뭐랄까 이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이런 예수님 이름 말하고 혹은 뭐 내가 예수님 믿는다 뭐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게 좀 안 이꼽게 봤죠. 사람들이 많이 안 이꼽게 보고 안 믿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아무래도. 근데 일단 그런 비난과 뭐랄까 조롱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 예배인 것 같아요. 예배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대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를 삶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교회 끝나고 오늘 여러분 집 가서도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걸 하다 보면은 이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이런 능력들이 생기는 게 내 능력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그냥 주셔요. 그냥 이거를 이제 임재라고 하거든요. 임재 성령의 임재라고 하거든요. 이 임재를 가지고 내가 음악을 만들고 이제 뭐 쇼미더머니에 나가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들은 첫 번째로 이제 예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멋의 기준이 다 다르단 말이죠. 이제 힙합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흐름 자체가 돈이 많아야 멋있는 거고 뭐 옆에 여자들이 많이 끼고 놀아야 멋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멋의 기준들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항상 말하는 멋의 기준은 예수거든요. 예수님처럼 사는 게 저는 멋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나만 한다고 소용이 없는 거거든. 여러분들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거 예수님처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항상 경험하고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필요해요. 지금 이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나만 그렇게 산다고 이렇게 나 멋있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 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분명히 자랑하실 때가 와요. 그냥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도 나를 자랑한다고 성경에 약속을 하셨으니까 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는 걸 내 눈으로 보고 싶다. 아멘. 이게 지금 한국에 있는 젊은이 BY라는 청년이에요. 래퍼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막 심장이 뛰더라고요. 여러분 멋이 뭐냐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멋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멋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멋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게 가장 멋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가장 성공한 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 성공한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은 뭐냐면 이제 그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가지고 이 모든 죄악에서 자유케 되고 정말 이 세상에 물질 만능주의에 묶여있는 자들이 자유케 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정말 기뻐하며 행복해하는 삶으로 변화되라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저희들이 그걸 전하는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 형제를 두고서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어찌됐든 세상에서 자신이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다는 것,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이 친구의 말을 계속 들어보면요, 이 안에 뭐가 있냐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 저는 믿고 그 말씀 붙들고 갑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으로요? 말씀을 맡은 자로 주셨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그러니까 성인은 단수지만 성도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할 성에 무리도자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는 성도입니다라고 말할 때에는 그 안에 뭐가 안에 담겨 있냐면 저는 거룩한 무리에 속한 자입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 안에는요, 개인주의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개인주의학은 이제 완전히 벽을 쌓는 거죠. 왜? 무리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성도는 공동체입니다.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요, 이렇게 부르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세요? 진짜 좋으세요? 이 소리가 진짜 좋습니다. 하나님 좋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그게 하나님이 좋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좋지 않은데 뭐 때문에 지키겠어요? 잘 듣고. 그래서 하나님을 좋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좋아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좋아하죠.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좋아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뭐로 알려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다고요. 여러분, 매일 성경 읽으시는 분 손들지 마시고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안 읽는다는 것은 말씀이 궁금하지 않다는 것이고, 말씀이 궁금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이 궁금하지 않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궁금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우리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예수님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죽었는데 지옥에서 눈 뜨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깨어나시라고 이런 메시지를 자꾸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읽지 않는 성경 누가 읽어요? 내가 읽지 않는 성경을 누가 읽겠습니까?
성도가 말씀을 맡은 자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삶을 살겠어요?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궁금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도대체 누가 그 말씀을 맡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습니다. 맡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누구한테 전해야 되느냐? 첫 번째, 여러분, 자손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이에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암송합니다. 뭘 암송할까요? 모세오경을 암송해요. 그리고 모세오경을 가지고 아버지랑 토론합니다. 토론, 말씀 토론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린애 때 이런 말씀, 이런 어렵잖아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 지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이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았으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른이 들어서 처음 들으나 어린애가 처음 들으나 똑같은 수준인 거죠. 처음 들었을 때는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운 이 성경을요, 어린애들한테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희 자손들한테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른들도 어려운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훗날에 그들이 이제는 물어볼 거라는 거죠. 신명기 6장 20절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 설교를 딱 들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신명기 6장을 오늘 집에 가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나. 성경에 나와 있지 않겠어요? 후일에 내 아들이 너에게 묻겠다라는 거예요.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물어볼 것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참 어려운 거거든요. 오히려 여러분, 수학, 과학, 뭐 영어, 생물 이런 거 아이들 어려워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어려운 게 성경이에요. 성경 어렵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아이들 나중에 훗날 커서 물어본다는 거죠. 아빠, 내가 외우고 있는 신명기 6장 1절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어볼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그 아이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부모가 성경을 모르면 아이들하고 성경을 가지고 대화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성경을 모르면 자녀들한테 성경을 가르치질 않아요. 가르치질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성경 말씀을 물어보질 않아요. 자기를 가르쳐준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지 않겠어요? 근데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쳐준 적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와서 아빠, 엄마,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라고 궁금한 상황이 왔을 때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누구한테 물어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 그 궁금해? 야, 넌 어떻게 그게 궁금해? 그거 이번 주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봐. 아니면 전도사님한테 물어봐. 아니면 목사님한테 물어봐. 이게 지금 부모들이 하고 있는 역할이 아닐까 싶어.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부모가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는 자녀에게 교회 가서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심각하죠? 저 여러분들은 좀 준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자녀들이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의 아들은 이것도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마귀를 사람하고 같이 두셨어요? 이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는 질문 아니에요? 근데 그걸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아버지인 저에게. 그 제가 개척한 걸 너무나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지 않았으면 그냥 우리 아이들 어떤 부서에 맡겼겠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듣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우리 저희 아이들이 말씀을 들으니까 누구한테 질문을 하냐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럼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찌 보면 첫 번째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 자녀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죠. 왜요? 그들이 훗날 자신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하다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들려졌을 때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물어볼 거라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길 축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질문할 수 있는 성도 되길 축복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자꾸 전해야 돼요. 그러면 전하는 사람은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누가 말씀을 자꾸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알겠지 하고 그분한테 가서 물어본다니까요. 꼭 다 알아서 여러분들이 전하는 게 아니다 할지라도 아는 만큼은 전하시길 바라요.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라고 누구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용어부터 바꿔야 돼요. 내 자식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이기 전에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 교실을 할 때 아버지들한테 꼭 바꾸는 게 있어요. 아버지들 중에는 이런 말씀도 하세요. 내 새끼라 그래요. 내 새끼.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내 자식, 내 자녀, 내 아들.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부터 바꾸시라 그래요. 왜요? 제가 묻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질 수 없는데 자꾸 내 거, 내 거, 내 거. 내가 가지면 어떡합니까?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자녀를 자꾸 내 걸로, 내 소유로 가지고 있으면 그 자녀 어떻게 자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의 것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먼저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먼저 뭘 가르쳐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엄마, 아빠를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더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요, 부모에게 공경하게 되어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를 알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면 그 다음은 다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푸는 아이들은요, 쉬운 문제로 갈수록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이요, 쉬운 것부터 풀기 시작해요. 쉬운 것부터 푸니까 중학교 가면 또 어려워요. 고등학교 가면 또 어려워요. 대학교 가면 또 어려워요. 또 졸업하면 또 어려워요. 취직하면 또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게 계속 더 큰 어려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숨을 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쉬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았지 않아요? 우리도 인생이 자꾸 계속 어렵지 않으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어려운 걸 먼저 하고 쉬운 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즐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려운 걸 먼저 풀게 되면 그 다음 것들은 쉬워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요. 그래서 성도들도 말씀을 피해요. 어른들도 말씀을 피한다고요. 왜? 어려우니까. 어른들이 어려워서 말씀을 피하니 그 말씀을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어려운 말씀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도 저희 세대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지금 11시 20분에 조이어스 스쿨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는 분이 딱 지금 계세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근데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인데 안 들어오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좀 권면합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인생 어렵습니다. 말씀 없이 인생을 푸는 거 어렵고요. 해석하는 거 어렵고요. 또 누군가를 가르치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이 어려운데 그 말씀을 먼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학, 과학, 생물 이런 건 쉬워진다니까요.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알게 되면요, 이 세상 돌아가는 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우린 자녀 교육을 다시 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세상을 먼저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세상을 모를까 봐, 두려울까 봐, 세상에 나가가지고 당할까 봐 세상 가르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 에너지를 여러분 전환시켜야 됩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을 아는 에너지로 전환시키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에너지로
우리가 전환시켜야 돼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 봐야 말씀이 해석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신 분들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알게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순종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뭘 모르게 됐냐면 말씀을 모르게 됐어요. 말씀을 모르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게 되니까 결국에는 세상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아이들한테 너희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라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어른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주신 그 말씀을 너가 맡은 자로서 그 말씀을 전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는데 그 명령은 순종하지 않고 아이들한테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그걸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말씀을 다시 전하면서 여러분 목사가요 제일 긴장하고요 정말 제일 두렵습니다. 말해놓고 지키지 않은 거. 근데 여러분 또 사람은 그렇잖아요. 어느 사람이 자기 말을 지킵니까? 여러분 만나보셨어요? 자기가 한 말을 다 그대로 지키는 사람 만나보셨어요? 없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누구만 말씀을 지키세요? 예수님 하나님만. 여러분 하나님만 자신이 말씀을 하시고요 그 말씀에다가 자기를 맞추시는 거 아닙니까? 말씀에다가 하나님 스스로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회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예요. 아멘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걸 믿으신다면 다시 도전드리고 싶어요. 말씀으로 들어가십시오. 조이어스 타임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잖아요. 너무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조이어스 타임을 하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설명할 때 그때 저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남자 집사님이 로마서를요 1장부터 5장까지 아 막 정리해가지고 알려주시는데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으면 은혜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아요 목사도. 제가 아는 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어도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왜 그러냐면 복음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은 언제나 들어도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를 쫙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희 교회가 지금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번 1장부터 5장까지 설명을 했더니 욕심이 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욕심 가져보셨어요? 말씀을 전해보려고 막 아, 내가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더 깊이 봐야겠다 이런 욕심 가져보셨습니까? 어찌 보면 저희들은요 겨우 내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그냥 말씀 읽는 정도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을 오늘도 지키고 내일도 지키는 정도로 또 내가 힘들고 연약할 때 그걸 나를 위로해주고 지켜주는 정도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의지하지 않았는가. 사실은 말씀의 능력은요 슬픔이 변화해 기쁨이 되는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능력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무지했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라는 그 말씀이 뭔지를 아이들이 알려면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이 다음 세대를 섬기셔야 돼요. 사랑으로 섬기심. 그래서 아이들이 느낄 때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될 수 있도록 저 여러분 그 삶을 사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은 뭐예요? 착한 행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착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기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착해야 됩니다. 아멘이에요?
아니 안 착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해야 돼요. 정직하게 사십시오. 왜 예수님 믿잖아요. 아 예수님 믿는 것이 멋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믿는 것이 성공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 멋있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나쁘게 살아.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 정말 착하게 사십시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착하게 사십시오.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다. 그래야 말씀 가르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 가정이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많이 봐가지고 우리 가정이 가난해졌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 살아납니다. 우리 아이들 그 가정에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부모가 부자여야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똑똑해야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는요, 자신들의 부모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걸어가는 그 삶을 보여줄 때에 그 자녀들 또한 모든 환경 속에서 당당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빛을 보여주십시오. 착한 행실입니다. 소금은 뭐예요? 소금은 말이잖아요. 말. 어떻게 하는 말? 화목하게 하는 말. 근데 이 말을 더 묵상하니까 이건 말씀이에요. 내 입에 말을 두라는 거거든요. 뭘 두라고요? 말을 두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으면요 싸우고 있는 사람들 안에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화목해집니다. 아멘? 아 내가 갔는데도 싸움이 끝나질 않네. 이거 이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왜?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셨고 그 말씀을 맡은 자로서 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분열이 있는 곳에 내가 갔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나의 어떤 삶의 모습과 나의 화목해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그 안을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고 성령님이 통치하심으로써 그 분열을 화목해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이 어딜 가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할게요. 따라 한번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아멘. 오이, 따라 한다고 다 하셨어요. 저기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내가. 프라우드 하세요. 이게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자랑스러워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맡겨주셨구나. 이 말씀은 나를 살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누군가한테 전하면 그 사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나한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가 이제 2019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일어나서 빛을 바라는 교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드실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감동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이건 내가 순종해야지 이게 성령님의 감동하심이에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길 주님의 축복해요. 그러므로써 남겨져 있는 11월달과 12월달 여러분 미련 없이 우리가 보낼 수 있도록 2019년 송구영신 예배 때 2019년도야 후회 없이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 남겨져 있는 동안에 빛과 소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삶의 행실과 또 우리의 언어 여러분들 저희들이 좀 더 신경 쓰고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요? 이유가 분명해야 되죠. 예수님 때문에.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짊어지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누구한테 이게 감동이 될까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자들에게.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감동 그 자체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자들에게 예수는 멋이에요. 예수,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성공입니다. 죄인인 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은 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양보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착하게 사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내 옷을 입고 살아간다면 내 인생대로 살아가겠지만 내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예수 이 옷을 예수의 옷을 입고 그런 데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쁜 데 가지 않는다. 예수의 옷을 입고 나쁜 말 하지 않는다. 예수의 옷을 입고 가지 말아야 될 곳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옷을 입고 나쁜 짓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나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착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빛이 바래지고 역사가 나타나게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할게요. 위대한 그 사랑으로,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아멘.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더러워진 많은 죄를, 더러워진 많은 죄를 그 피로 대속하셨네. 오늘도 승리 주셨네. 그 의로움을 유산으로 주 약속대로 주셨네. 날마다 함께 하시네. 예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여러분, 말씀 붙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내가 만약에 알 수 없다 한다면 아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알려주실 때에 내가 경청이라도 할 수 있도록, 내가 그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여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섬깁니다. 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착한 행실을 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말씀을 공부하고 예수님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며 예수님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시러 오셨는데 그 생명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스스로 읽을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아버지 성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깊이 있게 들어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에 아버지 조여 쌓임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조여 쌓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말하는 자들이 아버지 우리 안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조여스 스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비밀을 아버지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므로써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에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을 질문할 때에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질문할 때에 대답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기록해 주셔서 우리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으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혼자 읽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조여스 타임을 통해서 같이 읽게 하셨고 혼자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서 조여스 스쿨을 통하여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쉬지 않고 말씀을 알게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도 쉬지 않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선교사들을 통해서도 쉬지 않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목회자들을 통해서 쉬지 않고 지역교회 성도들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목요예배, 금요예배, 아버지 또 날마다 있는 각 교회 새벽예배, 아버지 또 주일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았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여 성령님 역사하셔서 아버지 이제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이제는 전할 때에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를 맛볼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 성도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믿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전하는 삶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맛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시키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